안녕하세요. 의사친 치과의사 박종진 원장입니다. 안녕.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친 치과의사 박종진입니다. 친구들 안녕. 병원에 보통 이제 20대 초반, 중반 여성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턱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딱딱 한쪽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약간 아프기도 해. 어쩔 때 보면 입이 잘 안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우리 턱관절에 인대가 있거든요. 턱관절 디스크가 있어요. 그 디스크가 약간 전방으로 살짝 빠져 있는 경우예요. 아래 뼈에 과두가 그 디스크를 넘어갈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리만 나는 것만 갖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아픈 거예요. 뭐 씹으면 그쪽이 아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디스크가 앞에 빠지고 뒤에는 아주 열한 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자극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치료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일단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과에서도 물리치료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씹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물리치료를 해주면은 또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입안에 끼는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 이제 구강내 장치가 있어요. 입안에 끼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턱관절에 문제가 심할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 턱이 나오거나 작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좀 안면에 비대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이 턱이 한번 빠진 적이 있대요. 다시 꼈는데 그 후로 계속 딱딱 소리가 안 내는 거예요. 턱관절이 이제 자주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은 입안에 물리는 교합이 나빠도 이렇게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때 얼굴 작아지겠다고 이런 밴드 같은 거를 맨날 하고 자요. 아, 저는 그거는 추천을 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딱딱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하악 턱관절 있는 부위에 압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밴드를 하게 되면은 요 심이 당연히 턱관절로 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턱관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밴드는 턱관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